이 프로그램은 60년 발효명가 샘표 제공입니다. 천천히 제대로 담깁니다. 60년 발효명가 샘표 간장. 안녕하세요. 샘표와 함께하는 이명숙의 5분 요리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전주 콩나물 국밥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콩나물 국밥은요, 먼저 이렇게 좋은 콩나물을 잘 깨끗한 물에서 기운 콩나물을 준비하시고요. 지금 여기 끓고 있는 거는 멸치 육수를 이미 뽑아서 이렇게 펄펄 끓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콩나물을 넣어서 이제 삶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육수를 응용해서 쓰시는 게 참 포인트였고요. 전주 콩나물 국밥에 꼭 필요한 지금 장조림이죠. 고명으로 쓰기도 한데요. 이 장조림이 그 콩나물 국밥의 맛을 좌우하는 거죠. 또 맛있는 새우젓을 같이 곁들여서 간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장조림을 지금 대 비율대로 해서 이렇게 맛있게 완성해서 만들었습니다. 고명으로요. 이제 콩나물이 다 삶아지면은 그 콩나물을 무칠 지금 양념, 나물 양념을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두시고 쓰시면 좋죠. 나물 양념장, 소금, 고춧가루, 그다음에 다진파, 그다음에 다진 마늘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향신 간장으로 조금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자, 나물 믹스를 먼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콩나물이 어느 정도 지금 끓고 있거든요. 자, 아주 맛있게 지금 잘 끓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냥 콩나물 삶으시는 것보다 멸치 육수를 해서 이렇게 삶으시면 훨씬 더 맛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뜨겁지 않게 이렇게 해서 또 육수는 계속 끓이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아까 그 양념 있잖아요. 나물 믹스를 이렇게 다 미리 섞어 놓으셨다가 콩나물 한번 잘 섞어서 묻혀주세요. 뜨거우니까 살살살 하셨고 그래서 이쪽에 지금 우리 끓고 있는 육수에는요 간을 모자라는 간을 약간 슴슴하다 할 정도로 간을 해주세요. 향신간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자라는 간을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아까 여기 밥을 이렇게 준비해서 미리 해놨는데요. 밥 거기에 이제 전주 콩나물 국밥의 포인트죠. 이렇게 해서 콩나물을 듬뿍 올려주세요. 그다음에 장조림을 이렇게 맛있게 하셔서 장조림을 올리시고 그다음에 달걀을 미리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이제 펄펄 끓는 지금 그 콩나물 육수죠. 멸치 육수를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간의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해서 5월에 난 육젓을 이렇게 새우젓으로 간을 하는 게 포인트예요. 올려주시고 또 우리 오늘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전주 그 유명한 콩나물 국밥을 같이 만들어봤습니다. 이번 주 퀴즈! 숙취에 좋은 우거지 잼국을 끓일 때 넣는 약산 재료는 어떤 것일까요? 1번 미숫가루, 2번 홍삼가루. 이번 주 방송 안에 정답이 숨어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sfs@샘표fs.net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정답 발표와 다시 보기는 페이스북 샘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